네, 오늘 뜨거운 테마주로 YM텍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부를 켜고 있는 기업인데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네, 네 오전에 뜨거웠는데 그러니까요. 네, 분명 뜨거웠는데 맞아요. 물량 소화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뜨거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선정을 해봤고요. 네. 이 기업이 ESS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 인버터 등에 사용이 되고 있는 EV 릴레이 생산 기업입니다. 전체 매출의 90%가 EV 릴레이로 발생이 되고 있고 EV 릴레이라고 함은 이제 배터리 전력을 봤을 때 전력을 적시에 이제 공급을 해주고 개폐해 줄 수 있는 스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들 보시면 앞으로 이제 주행 거리도 향상을 시켜야 되고 배터리도 고전압, 고전류를 써줘서 배터리 효율도 향상시키고 전기차의 무게도 줄이고 이런 쪽으로 조금 배터리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고전력을 효율적으로 제어를 해줄 수 있는 장치가 EV 릴레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현대차에서 쓰이고 있는 GV80의 전기차 전압을 보시면 400V, 800V로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220V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차에도 여전히 고전압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용될 때마다 배터리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효율, 뭐 화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위험도가 조금 그만큼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 EV 릴레이에 대한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쪽에서도 미사일이라든지 전함 쪽에 조금 EV 릴레이가 쓰임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모습들까지 좀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적으로도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은 이 에너지를 모으는 것 자체가 조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압기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쓰이는 EV 릴레이 부품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산업의 성장성과 정책적인 어떤 수혜 모멘텀까지 한번 같이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V 릴레이 부분에 대한 산업의 성장성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데 저희가 뭐 오늘 윗꼬리 달면서 내려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오히려 이게 매수의 네.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사실상 좀 길게 봤을 때 뭐 슈퍼 매물대 하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물량 소화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해당 부분 물량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충분히 위에 상단에 보이는 28,000원까지는 뚫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V 릴레이 시장을 봤을 때 사실 진입 장벽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네. 진입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공급처 자체가 제한적인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저가 릴레이라 해가지고 이제 독점 업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파나소닉이라든지 중국의 홍파 릴레이 정도가 있었는데 해당 기업들은 이제 대규모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라든지 일정 부분 획일화된 제품 등을 찍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다양해지는 공급사들의 어떤 배터리 셀 규격에 맞춰가지고 생산해내기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이런 부분들을 YM텍이 고객 어떤 니즈에 맞춰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든지 다품종 소량 전략 그리고 고품질의 틈새 시장을 계속 노리고 있다라는 점들을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네. SDI 확보해 있고 전 세계 21개국에 350개 고객사가 있는 점들 그리고 내년도까지 캐파가 증설하게 됐을 때 연간 전기차 400만 대 규모의 EV 릴레이가 생산될 수 있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